인삼은 고려 시대부터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요. 그러니까 베트남 기록에 인삼을 구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서 고려에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, 있어요. 그래요.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꼭 사가는 게 뭐 인삼, 영지버섯 이런 건데요. 베트남에서 정관장이 아, 연매출이 약 제가 알기로 한 300억 정도. 근데 뭐 절대 기준으로는 아직도 뭐 좀 적긴 해요. 근데 꾸준히 네. 늘고 있는.